교재 저 뒤로 가서 한번 180쪽, 그죠? 그180페이지 보면은 재무제표 나오죠, 그죠? 기타 회계. 재무제표와 기타 회계다, 그죠? 기타에 하면은 이제 분석이죠. 뭐 핵심이 재무제표 비율 분석하는 분석, 재무제표 그죠. 우리 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죠.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죠? 물론 주석도 포함하죠, 그죠? 그런데 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요거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고 요거는 현금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그죠? 요거는 12월 31일에 재무상태죠, 그죠? 요거는 1년 동안 그죠? 일정 기간.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정태적 보고서다. 이걸 동태적 보고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재무제표에 대한 거, 잠깐 보세요. 181쪽에 보시면은 종류는 그래 나와 있죠. 그죠? 181쪽에 2번에 보면은 한계점이 있죠. 이게 이제 단점이다. 한계점. 1번.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다. 특수 목적 재무 보고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우리가 일반 뭐 간단하게 그죠? 특수 목적 하는 게 바로 원가 회계다 보시면 되죠. 이거는 원가 회계고 이게 우리가 자산 부채 그죠? 재무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간단히 구분되잖아, 그죠? 그 일반 목적의 재무 보고서라는 거는 재무 회계. 특수 목적은 원가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일반 목적은 재무 회계다. 그죠? 잠재적 투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필요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도 없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두 번째,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에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세 번째, 정확한 서술보다는 추정이나 판단 및 모행에 근거한다. 그죠? 네 번째, 대체적인 회계 방법이 인정되므로 기업 간의 비교성이 떨어지죠. 그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 A 기업은 정액법, B는 정률법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P가 달라지잖아. 그죠? 비교성이 떨어진다. 이게 단점이죠. 재무제표 사이에는 취득 원가가 근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죠? 뭐 이거 외에도 있죠. 그죠? 뭐냐 하면은 이거 외에 있을 수 있는 게뭐 우리 재무제표는 모든 것은 숫자로 표시되죠. 금액.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죠? 질적 정보 이런 거. 이런 거는 표시하지 못한다. 그죠?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추가가 될수 있다. 예. 다음 아래 그 재무상태표 후 사건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12월 31일이 재무상태표 작성일이죠. 그죠? 그런데 주주총회는 보통 뭐 3월 달에 많이 합니다. 이때 하죠. 그죠? 요게 결산일이고 요게 주주총회일이잖아요. 주총. 요 사이에 있었던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알겠죠? 요 사이. 요게 바로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재무상태표 일후 사건. 요 사이에. 요 사이의 사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주주총회 보고할 사항이잖아, 그죠? 이게 만 중대한 사건이다. 당연히 중대한 사건이라면 여기에 수정해줘야 되죠, 그죠? 보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중대하지 아니하면 요거는 생략할 수 있고 추석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딱 구분하면 된다. 중요한 사건이라면은 수정을 요하고 중요하지 아니하면 수정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요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안 한다고 차이점. 다음에 뒤로 182쪽에 그거 보면은 키 가운데 키를 보세요. 요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다, 그죠?
작성 기준 또는 표시 이러죠. 재무제표 표시인데 첫째 공정하게 표시해라. 그 공정한 표시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 그죠? 두 번째 우리 기업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고 발생 기준 회계가 원칙이다. 현금 흐름 정보는 현금 기준 요걸 제외하고 요게 모두 발생 기준 요게 원칙이다. 그죠? 요거는 제외하죠. 요거는 현금 기준이니까. 중요성과 통합, 뭐, 금액이 크다. 그죠? 중요하면은 구분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은 통합 표시할 수 있다. 뭐, 간단해. 그죠? 수도료, 전기료 묶어서 우리가 수도 광역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상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 걸 원칙으로 한다. 알겠죠? 상계하지 아니한다. 알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100원이 들어왔고, 70, 30원 나갔다. 이렇게 나타내라 이 말이죠. 이거 상계거래면 이래 되잖아. 그죠?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이걸 전체를 다 나타내라. 알겠죠? 이렇게. 예? 전체 금액을 다 표시하지. 이걸 상계하지 마세요. 요래하지 마세요. 그죠? 이거 우리가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이건 순액이죠. 순수 차감한 거. 그죠? 상계했다 이 말이죠. 요래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런 경우 한번 보세요. 100원짜리인데 요거 100원이잖아. 그죠? 요게 30원 요래 빼고 70원 요래 표시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상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요거 빼버리고 요런 게 상계잖아. 그 요래 표시 요걸 차변 가져왔잖아. 그죠? 결국 빼는 건데 요래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 요거나 요거는 같은 거죠. 알겠죠? 요거는 상계 아니다. 그죠? 이거는 상계 아닙니다. 알겠죠? 이래 표시한 걸 방법만 자꾸 바꿔한 거잖아. 그죠? 요게 바로 대표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그죠? 건물과 감가 누계. 요런 이제 평가 계정 같은 거. 요거는 상계 표시 아니다. 알겠죠? 6번 보고빈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정기와 단기 작년에 얼마 올해는 이렇게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표시를 한번 우리가 정했으면은 그걸 계속해라. 그죠? 계속성을 유지한다. 계속성이죠. 그죠? 요런 작성 기준 바로 정의제표의 표시입니다. 그죠? 요 표시 요런 거는 거의 요염해 놨잖아. 그죠? 요런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서를 좀 참고하세요. 요런 거 알겠죠? 거의 좀 이제 설명이 나오는 요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좀 표시 아셨죠? 그 위에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포인트 2번 문제.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했습니다.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맞죠? 그죠? 두 번째. 국제 기준에서 허용하거나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정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맞죠? 그리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와 현금 흐름을 공정히 표시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맞죠? 그리고 한국 최대 기업의 기준에서는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여 표시한다.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그죠? 상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다음 아래 3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나오죠. 그죠? 개념체계다. 자 우리 요거 잠깐 보세요. 개념체계라는 거는 바로 이거다. 그죠? 한번 다시 한번 복습기 한번 보세요. 유용한 정보 정원이라 그랬죠. 우리는 정보라는 거는 쓸모있는 정보다. 그죠?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제공. 요 제공하는데 그 정보 제공받는 자가 정보 이용자다. 그죠? 이용자를 구분해서 우리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하고 요 내부는 경영자, 외부 하면은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뭐 거래처 등등. 그죠? 여기에 대한 회계가 무슨 회계죠? 재무 회계. 여기 회계 뭐죠? 원가 회계. 대표적인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유용성 있는 정보라 그랬습니다. 쓸모 있는 정보죠. 우리 정보는 당연히 그 쓸모 유용해야 된다. 그죠? 요 유용한 정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특성이 있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두 가지 있잖아. 그죠? 뭐죠? 하나 뭐죠? 목적 적합성과 또 하나 충실한 표현. 보강적 특성이 있다. 요 네 가지죠. 뭐죠? 예? 비교, 검정, 즉시 이해. 이 근본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죠? 하부 속성이 또 세 가지 있다. 그죠? 여기 뭐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완전성. 그죠? 중립성, 무오류. 그리고 포괄적 요인이 있다. 그죠? 요인 뭐죠?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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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나오는 거 정보가 나와. 요 정보 하면은 요소. 첫째 요소. 요소에 말하면은 그죠? 인식. 세 번째 요걸 측정 있죠. 그죠? 요렇게. 요소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A,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그죠? 인식, 우리가 이 자산을 인식한다는 것은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죠? 측정 가능이 된다. 자산과 수익, 부채와 비용, 유출이죠. 그죠? 유출과 측정 가능. 그죠? 요 측정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죠? 취득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하나는 뭐다? 시가가 있죠. 요걸 다시 무슨 말을 한다? 우리 다시 표현하면 역사적 원가를 하죠. 요걸 우리는 무슨 원가? 현행 원가. 그죠? 그리고 실현 가치.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여기 시가잖아. 그죠? 현행 원가, 실현 가치, 현재 가치. 그죠? 요런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요걸 가지고 이제 작성하는 표가 재무제표잖아. 그죠?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원칙이 있다. 그죠? 원칙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회의 기준, KIFRS. 하고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다. 국제회의 기준도 있고, 기업의 기준이 있죠. 그죠? 요거는 상장법이나 국제회의 기준이고, 상장부 요거는 비상장한 기업의 기준에 의한다. 요게 원칙이고,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더라? 예외가 있죠. 예외가 바로 뭐다? 회계, 관습. 응? 관습. 관습으로 인정되는 거 세 가지 있다. 첫째 뭐죠? 보수주의. 보수주의.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거. 그죠? 이익이 작아지는 거. 초기에. 보수주의 있잖아. 보수주의. 중요성. 여기 바로 금액이 크면은 구분하고 적으면은 통합한다. 그죠? 업종별 관행도 중시한다. 그랬죠.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항상 뭘 기준한다? 기본 가정이 뭐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계속 기업. 요런 우리가, 요런 걸 우리가 체계화했다. 그죠? 이걸 무슨 체계라 그랬습니까? 개념 체계. 이거 우리가 재무회계 개념체계란다. 그래, 개념체계는 원가회계 아닙니다. 그죠? 재무회계 개념체계지. 알겠죠? 요거는 국제의 기준과 내용이 같아야 되겠다. 그죠? 당연히 같아야 되지.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게 있더라. 요게 틀리는 경우는 뭐가 우선한다 그랬습니까? 법이 우선한다. 그죠? 항상 법이 우선한다. 요런 개념을 체계한 거는 왜 했느냐? 도움을 주고자 한 거다. 도움, 도움. 이게 이제 과거에는 어떤 기본적 방향 제시, 그죠? 요런 방향 제시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도움 준다. 법을 만드는 사람, 제정자. 우리나라는 뭐 회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사람, 경영자죠, 그죠? 경영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런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그 우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데 여기 네 가지 있다. 그죠? 잘 됐다. 무슨 의견이죠? 적정 의견.
조금 잘못됐다 뭐라 하죠? 한정 의견. 많이 잘못됐다 부적정 의견.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의견 거절. 네 가지 있다, 그죠? 요게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는 거잖아. 요런 좀 암기해 주셔야 되죠, 그죠? 뭐, 다 우리 아는 내용들인다, 그죠? 근데 이게 또 시험에, 이론 문제에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많이 나오죠, 그죠? 앞에서 한번 했던 겁니다, 그죠? 앞장, 우리 이 부분은 지금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죠? 우리 그 지금 현재 문제집으로 보면은, 그 요약 부분이 어디 있나 이라면은, 예. 요 부분이 이제 거기에 앞부분이 나오죠, 그죠? 32쪽에 나와 있잖아, 그죠? 31페이지 앞에 31 이론적 구조 할 때 한번 했었죠, 그죠? 재무회계 개념 체계 31쪽 재무회계 개념 체계, 그죠? 그걸 32쪽에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 요약했고, 그러면 34쪽에 보면 또 재무제 표시가 나오잖아, 그죠? 그다음에 35쪽에 뭐 회계 관습 이런 거. 됐죠? 예, 관습에, 관습,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 나오죠, 그죠? 자, 됐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럼, 182쪽에 다시 오세요. 182쪽에 3번. 우리나라 재무복을 위한 개념 체계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정보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정보, 사건이다, 그죠? 그런데, 정확한 측정기간인 추정치도 포함된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를 비교하고 기업 가치를 필요한데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포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했다. 소유주와의 자본거래, 소유주는 주주를 말합니다. 주주와의 자본거래라는 것은 주식거래. 주주와 거래는 주식 거래죠, 그죠? 주식 거래는 자본이잖아. 자본은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겠지, 그죠? 재무상 자본이니까.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순자산의 정감 정도와 그 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4번, 자본 변동표는 기업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포괄 이익에 대한 정보는 제외한다. 포괄 이익도 포함하죠. 우리 자본 변동표 요 내역을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자본 변동표는 여기에 뭐가 있죠? 자본금. 또 뭐가 있었죠? 자본 잉여금. 또 이익 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익 나오잖아. 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 이건 제외한다, 그냥 틀렸다, 그죠? 5번 재무상태표는 기업 실체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자금 뭐 동원 능력 같은 겁니다.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정보를 제공한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그 밑에 나오네요. 그죠? 키에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들,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건데 이 현금흐름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그 뒤로 가보세요. 그 뒤로 가서 우리 그 187쪽에 나와 있는 거 오늘은 그 주당이익하고 그 아래 보면은 그 주당이익 있죠. 주당이익 밑에 보면은 외화 환산회계다. 요거는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외화 환산하는 거는 달러를 원화로 뭐 일본 돈 엔을 원화로 환산하는 거. 다섯 번째 보면은 감사의견 나와 있죠, 그죠?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 거절 나와 있네요, 그죠? 오늘 거기 위에 나와 있고 주당 순위 그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1주당 순위 구하는 거다, 그죠? 주당 이익 구하는 거. 한 주당 이익, 주식, 주당 이익이라는 거는 주당 순위, 주식 한 주, 그죠? 주식 한 주당 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죠? 한 주에 대한 이익 얼마고. 그럼 이거는 주식 수를 단기 순을 나누면 되죠, 그죠?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 수 하면 된다. 이게 주당 순이익이잖아, 그죠? 순이익에서 주식 수 우리 회사 순이익에서 수익을 나눠주면 되죠. 이게 주당 순이익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주식수는 우선주는 제외합니다. 보통 주식수만 한다. 보통 주식수만 가지고 하고,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있으면 우선 제외해버리죠. 그죠? 요거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제외한다.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제외하고, 보통 주식수만 가지고 우리가 주당 순이익을 계산한다. 아시죠?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0주가 있다. 우리가 1,000주를 발행했는데 여기 와서 만약에 5월 1일 날 1,200주를 또 추가 발행했다. 했고, 여기 와서 10월 1일 날 이 발행 주식을 사왔다. 샀는데 만약에 1,600주를 취득했다.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 결산을 해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500만 원 생겼더라. 그러면 주당 이익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한 주당 이익 얼마고 발행 취득.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이 당기 순이익 주어졌잖아요. 이런 문제가 주어졌으면은 이 당기 순이익 나누기 뭐 하면 되죠? 주식 수 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 주당 이익이잖아. 그죠? 요즘 몇 주고 이 말이죠? 몇 주죠? 12월 말에. 몇 주입니까? 응? 발행은 어떻게 하죠? 발행은 늘어났죠? 둬야 되잖아. 이거는 감소됐죠? 사왔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알겠죠? 단순하게 더 오면 안 되죠? 그죠? 주당 이익 구할 때는 뭐 해야 되죠? 월할 계산. 그죠? 월할 계산. 그죠? 날짜. 알겠죠? 월. 따라서 발행은 1,500주로 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 유통기간에 비례한다. 여기 몇, 8개월이죠? 12분의 8을. 알겠죠? 몇 주? 800주. 요것만 더 하고. 알았죠? 요거 몇 개월? 3개월이잖아. 그죠? 3개월이다. 그죠? 몇 주? 400주죠? 요거는 빼고. 알겠죠? 그러면은 1,000주에다가 요거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몇 주? 1,400주. 요게 만약에 당기시, 예를 들어서, 그죠? 520만 원이다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딱 떨어지잖아. 그죠? 아, 딱 떨어지네. 420만 원이라고 갑시다. 그래야 뭐 딱 떨어지게 해요. 우리 회사 당기 420만 원이었다. 그럼 얼마? 주당 이익 얼마? 3천 원. 답이다. 그죠? 요렇게. 알겠죠? 그죠? 예. 이게 주당 이익. 한 주당 이익 구하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자, 주당 이익을 이러고 한다. 알았죠? 그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보세요. 발행은 플러스다. 그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은 요건 더 한다. 취득은 마이너스 한다. 알았죠? 마이너스. 요 발행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문제가 나올 때 요래 나오기도 합니다. 유상증자.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하고? 취득을 뭐라 하죠? 그렇지. 자기 주식. 요렇게 문제 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 유상증자는 발행, 취득은 자기 주식 하잖아. 그죠? 그러니 발행 나왔다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다. 그죠? 요건 방금 우리 뭐 했습니까? 월화 계산했죠? 12분의 8, 10원에서 요래 하는 거 월화 계산한다. 그죠? 했다. 그러면 이거 왜 이제 유상증자 아니고 이제 무상증자 나왔다. 그죠? 돈이 안 들어왔죠? 주식은 발행했으니까 주식은 늘어났죠? 자기 주식 요거 그죠? 만약에 주식 배당을 했다. 주식을 배당했다면 요건 현금 배당 아니잖아. 그죠? 주식 늘어났죠? 이것도 플러스인데 등등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월할 계산 안 한다. 알았죠? 요거는 기초에 실시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럼 월할 계산하는 거는 발행과 취득만 월할 계산한다. 그죠? 알았죠? 발행은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나머지도 플러스인데 요거는 월할 계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돈이 안 돌아서니까 주식 발행을
초로 간주해서 기초로 간주한다. 기초에 발행한 걸로 간주해서 계산하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알겠죠? 요거만 나왔죠. 요거. 나올 수는 있겠지, 그죠? 예. 요거 있는 거 하나마다 연습해 보고. 자, 보세요. 만약에 1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2,000주가 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00주가 있는데 3월 1일 날 예, 자기 주식 나왔다고요? 자기 주식. 알겠죠? 예. 요게 몇 주냐? 만약에 1,200주 자기 주식 나왔다. 여기 와서 8월 1일 날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500주 무상증자를 실시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번에 9월 10월 1일 날 요거는 유상증자를 또 했다. 유상증자를 했는데 요걸 몇 주를 했느냐? 800주를 했다. 12월 말에 우리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500만 원 있었고 또 우리 회사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알아보니까 요 배당금이 얼마냐? 100만 원 있더라. 주당 이익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주당이 한 주당 이익 얼마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그죠? 주당이 물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기 순이익에서 무슨 배당 어떻게 해야 되나? 빼야 되잖아. 그죠? 빼고 주식을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된다. 요 주식을 얼마 되잖아요? 원래 2,000주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죠? 요것도 플러스죠? 그런데 요거는 월계산 안 한다, 그죠? 요 월계산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주식은 월계산 한다. 월계산. 그죠? 예, 요렇게. 그 자기 주식은 요거는 지금 몇 개월이죠? 10개월이죠? 몇 주? 1,000주. 마이너스. 그죠? 요거는 그대로, 그죠? 요거 3개월이죠? 200주. 요거는 플러스. 끝났잖아. 그죠? 그럼 2,000주에다가 1,000주를 빼고 요거 빼고 1,000주다. 500주 더 1,500주에다가 요거 더 1,700주 되네. 그죠? 우선주 배당이 160만 원이라고 가져갈게요. 160만 원.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딱 나오죠. 그죠? 340만 원 나눠볼 얼마? 2,000원. 요게 주당 이익이다. 그죠? 알았죠? 그죠? 만약 이때 우리 회사에 지금 주가, 주식가에, 그죠? 주가, 그죠? 주가가 얼마냐, 주당 얼마냐 하면 지금 그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주당 5만 원이더라. 5만 원. 주가가 5만 원이라면은 그러면 주가 수익률 얼마고 이래 많이 물어봤다, 그죠? 이거는,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주당 2분에 요걸 한 주당 2로 나눠버립니다. 5만원. 주가, 주식 가격으로. 요래 나눠버리면은 25원 나오죠? 요걸 뭐란다? 주가, 주당 수익률이다. 25원, 이렇게. 아, 요걸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나왔다. 알겠죠? 주당 이익 구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발행은 뭐하죠?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유상증자, 자기, 이건 월화 계산한다. 그죠? 알겠죠? 그죠? 예. 예, 여기까지 하고. 그럼 우리가, 일단 요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는 이제, 그죠? 현금 흐름표. 요거 하고. 이제, 요거 하고, 분석하고. 그죠? 요거 두 개. 알겠죠? 현금을 분석하고 나면은 이제 재무회계가 딱 끝나버리죠. 재무회계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 알겠죠? 그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겁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예. 또 다음 주 시험 볼 거니까 시험에 대비해서 좀, 예. 자꾸 집에 가서 또 공부 좀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